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최상병 특검 법률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대표 출마 시에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 그 이후에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본인이 발의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그 안에 대해서 양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법안을 다시 어제 김용민 의원님 어제 발의했죠? 야 5당입니까? 야 5당이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제3자 특검안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총선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 최상병 특검안도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제3자 특검안을 주장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대표 11년 만에 대표회담을 통해서 물론 이견이 있었지만 그 이견을 자꾸 좁혀 나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민주당 당론 발의 최상병 특검 안도 저희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최상병 특검안을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, 그리고 늦게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안을 내고 낸다면 바로 소위원회에서 병합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그런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런 주장을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텐데, 이렇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묻고 이렇게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, 정부 여당입니다.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런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.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